머물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속해볼 선생님은요 김민석 자이로 씨입니다. 선수 입장. 김민석 씨, 자이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멜로망스의 김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민석이에게 서포트를 해주러 나온 자유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고. 네. 왜 이렇게 굳어계세요, 중재씨? 제가요? 중재씨 프레임을 씌우지 마세요. 잘 말랑거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말랑거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민석 씨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영 스트리트. 네. 네. 영 스트리트에도 오랜만이죠 지금. 네. 한 6개월 만인가. 네. 지금 언제 처음 뵀었죠? 저희가 6월에 또 마지막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6월에. 꽤 오래되셨네요. 되게 오래됐네. 네. 근데 여기 항상 나오고 싶었는데 네. 좀 불러주세요. 저희가 안 불렀나요? 아니에요? 우주 대스타를.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아 민석 씨 스케줄 너무 바빴던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또 널널해질 예정이라. 아 그래요? 네, 자주 심심하면 좋습니다. 때 되면 불렀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이로 씨랑은 오늘 또 처음 뵙는데. 네네. 오 민석 씨가 좀 영 스트리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나요?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안돼. 간혹 하긴 했는데. 네. 되게 은비님 얘기를 간혹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되게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네. 되게 좋은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같다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 졸은 사람이세요? 졸은 사람. 졸은 사람. 네.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도 피곤해요. 네.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또 찐친이신데 대학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거도 되게 오래 했죠. 진짜요? 10년 했나요, 거의? 10년. 9년. 진짜 오래 하셨네요. 네. 9년 정도 같이 살아가지고. 몇 살 때부터 좀 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고3 때 만나가지고 같은 학원이었었어요. 진짜요? 실용음악 학원 같은 학원이었는데 그때는 좀 안 좋아했어요. 첫인상이 너무 왜요? 아니 저도 안 좋아했거든요. 첫인상이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동거는 꽤 오래 한 그렇죠. 대학 때 만나가지고 찐친이시구나. 둘 다 처음에 실제로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좀 반항아적인 어떤 맞죠. 이미지. 불만이 많은 네. 그런 이미지였어요. 네. 그래요? 알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풍파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해지더라고요. 이게 또 사회생활의 그 선배님의 조언이네요. 그쵸 그쵸. 네. 고개 숙이다 보니까 눈까지 서글서글해지는. 네. 모든 게 처지는 그런 부분이요. 좋습니다. 아니 송순미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민석 씨가 읽어주세요. 송순미님, 독감 걸려 하루 종일 힘이 없었는데 두 분 보니 눈이 뜨이고 힘이 나요. 다행입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황재경님의 사연 자유로씨가 읽어주세요. 민성님 자유로님 나온다고 해서 처음 듣는데 은배님 너무 목소리 좋고 재밌어요.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말이야 대체. 민성님 자유로님 나온다고 해서 들었는데 처음인데. 권은비님 결국 저희는 아니고 네. 은비님이.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너무 훈훈하네요. 네. 23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꺄 네. 김민석 자이로다. 민석님은 영수 오랜만인데 어떠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워. 그래요? 난 진짜 항상 저 라디오 올 때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자주자주 불러주세요. 들어올 때 아주 해맑게 또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되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뭐 다분하죠. 다분하다. 네. 의견 받아들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민석 씨가 5년 만에 두 번째 네.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앨범 제목이 회상인데 소개 부탁드려요. 그냥 앨범 자체는 하고 싶은 거 그냥 했고 네. 그리고 제가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소소한 그런 일상들을 되게 또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뭐 우정도 있고 사랑도 네. 있겠지만 물론 이게 사랑 얘기지만 뭐 사랑하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소중히 생각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쓰게 됐죠. 어, 그렇군요. 네. 어, 총 6곡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자작곡이라고요. 아, 어쩌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고. 또 자이로 씨도 함께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또 회상이라는 곡하고 네. 원더랜드라는 네. 곡을 좀 참여하게 됐어요. 어, 그럼 곡 만들면서 뭐 동환 씨나 자이로 씨한테 먼저 들려준 적도 좀 있으세요? 중재한테는 일단 같이 작업을 하니까 많이 들려주고 네. 어, 뭐 이다저다 막 많이 들려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네.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에 좀 들려줬을 때. 좋은데? 뭐 요 정도 느낌? 아. 좋은데 형? 뭐 이런 거. 간결하네요. 좋은데? 네. 뭐. 어, 저한테는 안 들려주시던데. 좀 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좀 들려드리세요. 네. 자, 다음부터는 아니요, 전 듣지 않겠습니다. 뭐야? 여섯 곡 다 사랑을 주제로 만들었다던데 네. 해피엔딩을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그 라라랜드를 그래서 좀 못 봐요, 다시. 아, 그래요? 네,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엔딩이잖아요. 근데 그 이번 타이틀곡도 네. 보면은 곡 제목이 이제 영원을 약속해 주는데 네. 실은 영원을 약속한다고 해서 깨지는 사랑들이 훨씬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근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곡은 그래도 해피엔딩을 바란다는 곡으로 이제 쓰게 됐죠. 어, 그렇군요. 자이로 씨는 해피엔딩 좋아하세요? 아, 갑자기 저요? 네. 해피엔딩 아, 너무 좋죠. 근데 민성이 말대로 이루어질 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꿈같이 느껴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좀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 위주로 좀 보는 편이세요? 액션 위주로 보잖아요. 저는 이제 아, 좀비물. 아, 좀비물. 예, 좀비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꾸어 이러고 꾸어 이러고 이제 통조림 털고 막 이런 아, 거. 아, 통조림 털고. 예, 이제 마트 터는 씬을 굉장히 좋아해서. 재밌는 거 많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타이틀곡 1번 트랙 영원을 약속해줘인데요. 곡 소개도 부탁드려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키기 힘든 약속이지만 그렇기에 저는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힘든 거일 만큼 이뤘을 때 더 가치 있다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더 네.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어, 지금 사랑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안 하시고 계시거나 뭐 힘든 일 있으셔도 언제나 좋은 일 꿈꾸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네. 말을 잘하시네요. 해피엔딩이네요, 정말. 이번 신곡은 따라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어, 근데 저 목이 아파요. 일단 이거 부르면 높구나. 네. 네. 굳이 무리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하긴 하죠. 어, 그래요? 그럼 자이로 씨는 네. 한번 따라 불러본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아, 시도를.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아예 저음입니다. 아~ 시도를 안 합니다. 좀 키 낮춰서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아~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오, 그냥 애초에 예, 시도를 안 한다. 오, 좋네. 그것도 그쵸,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요. 예, 자존심을 네. 지키는 방법이죠. 좋아요, 좋아요. 네. 자존감 중요하죠. 예, 예, 자존심이라 그랬나요, 제가? 아니 근데 음이 높은데 앉아서 이번에 녹음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늘 웬만하면 앉아서 해요. 아, 그게 편해가지고. 아, 편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밑에가 촥 릴렉스돼 있고 네. 필요한 근육만 쓰는 거를 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앉아서 합니다. 오, 그럼 보통 장시간 녹음할 때도 조금 앉아서 하는 편이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서 있으면 순식간에 배고파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아, 네. 얼마나 순식간에 배고파지죠? 아, 왜냐면 초집중 상태니까 아... 온 아, 세포가 칼로리를 네. 어, 칼로리를 진짜 다 쓰는 인정 인정 그쵸, 그쵸. 왜냐면 저도 라디오 앉아서 하거든요. 그쵸, 그쵸. 끝나면 배고파요. 그래 당이 네. 떨어지시는구나. 네, 배고파요. 이게 뇌 쓰는 아, 뇌 저희 몸 쓰는 네. 목소리 쓰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 저도 녹음해봤어요. 아, 맞아 맞아. 저도 배가 아, 고파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맞네, 맞네. 똑같이 고픈 걸로. 예. 네. 계속해서 김민석 자이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들어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어, 이번에 이제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어, 영원을 약속해줘요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가사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담백하게. 그래서
가사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로 씨가 직접 기타 연주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진희님께서 민석 오빠 에너지 지켜라고 해주셨는데 배고파지시기 전에 얼른 돌려 보낼게요. 네,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원을 약속해줘요. 듣고 올게요. 흐려지고 너 하나만 보였고 함께 처음 걷던 날 널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았죠. 내 고백을 받아주던 날 아침마다 깨웠던 꿈을 이룬 듯했고 우리 처음 입을 맞춘 날 너와의 영원히 내 평생의 꿈이 됐죠. 영원을 약속해줘 지키지 못할 말이라도 괜찮아요. 짙은 어둠 내린 밤 희망을 줬던 그 달빛처럼 서로가 그럴 수 있게 너와 한 잔 기울이던 날 숨었던 모든 낭만들이 쏟아내렸죠. 영원을 약속해줘요 지키지 못할 말이라도 괜찮아요. 짙은 어둠 내 줬던 그 달빛처럼 서로가 그럴 수 있게 파도 위에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모든 약속들이 그렇겠지만 우리의 약속만큼은 영원할 수 있게 나의 내일을 약속할게요.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괜찮아요. 이루어진 날처럼 옆에 남은 채 행복했던 하루처럼
민석 씨의 영원을 약속해줘요. 자이로 씨의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고막이 흘러내리네요. 내려요. 네, 가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가사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네. 구영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민석님 오늘도 내 고막 녹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권유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민성님 읽어주세요. 영혼을 약속해줘요. 너무 많이 들었더니 9살 아들 만 3살 딸이 따라 불러요. 영혼을 약속해줘요. 지키지 못할 말이라도 괜찮아요. 너무 귀엽겠다. 3살 딸이 따라 부르는 거는 영재 아니에요? 영재 맞죠? 네, 3살 네. 따라 부르는 지금 되게 감성 좋았는데 음역대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친구들이. 아, 그렇네, 그렇네. 네, 한지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이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김민석 자이로 조합은 정말 최고. 두 분이 오랜 친구라 그런가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조합도 너무 좋고 그 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세월이 그 저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방송에서는 많이 네. 안 했지만 네. 저희끼리 있을 때는 되게 많이 맞춰봤었어요. 아, 그래요? 놀면서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좀 보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보시는 네. 게 아닐까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만 네. 놀 때도 돼가지고 네, 여기 나왔죠. 네, 그만 놀자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만 이러지 말자. 좀 나가서도 좀 하자. 오, 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SNS 보니까 캠핑장에서 이 노래 라이브로 부르셨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그때 자이로 씨도 같이 계셨죠? 네네네. 그때 안 추우셨나요? 너무 추웠어요. 어, 그래요? 당신은 손을 안 쓰잖아요. 아~ 전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아, 아 그러네요. 예. 이거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손이 얼었는데? 그 이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아~ 그래도 이제 너무 추울 때는 사실 이제 손난로 같은 걸 좀 준비해가지고. 하고. 예. 그리고 너무 추웠었어요. 프로는 상황을 가리지 않죠? 전 가려요. 진짜 프로네요. 예. 네. 아니 그때 입 안 얼었어요, 민석 씨는? 저는 뭐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마이크도 차갑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앞에 모닥불도 피워놓고 이제 그게 저희가 가장 익숙한 그림이기도 해가지고 네. 저는 괜찮은데 중재 씨는 아니었나 보네요. 저도 너무 편하고 네. 따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아 좋은 기억이네요. 네. 뮤비에서도 남친 짤도 많이 만드셨는데 약간 1인칭으로 데이트하는 컨셉이었다고 하네요. 네. 원래는 네. 원래는 그냥 우리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자 뮤비에 해서 카메라 하나랑 1박 2일로 그냥 여행 갔다 오면 제 일상을 찍어서 그냥 뮤비를 올리자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죠.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근데 촬영 분위기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진짜 추웠어요. 아 추웠다고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바람을 막 이렇게 찍으면서 바람을 맞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맞은 쪽만 안 움직여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오른쪽 바람을 맞았는데 네. 왼쪽만 움직여. 왼쪽도 맞지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좋은데요, 중지 씨. 너무 찐친해, 너무 좋습니다. 자이로 씨가 봤을 때 내 친구의 비즈니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제 요새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네. 이제 지금 두 번째 라디오를 나가는데 네. 이제 민석이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하는 걸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스레도 너무 좋아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줍수줍 했다면은 이제는 어찌나 그렇게 네. 수줍음을 안 타는지 네. 친구가 봤을 때 매우 불편하군요. 넉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얘한테 배운 거라서 뭘 또 저한테 배웠습니까? 원래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기타만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은비의 손톱 오늘은 김민석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석 자이로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민석 씨의 원더랜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김민석 씨,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민석 씨 방금 나온 영스트리트 로고 직접 네. 불러주셨는데 조금 네. 아 완전 기억나죠. 조금 버터를 많이 추가하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노래할 때. 네네네. 아 어떻게든 듣는 분들이 좀 아니 노래 아니에요. 그 멘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네. 제 2의 자아라고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제가. 아 진실의 미간이네요. 예, 예, 예. 네. 아, 몸이 네. 반응했습니다. 아 몸이 네. 반응했다. 예,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아 이거 좀 담백하네요. 네. 이 정도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네. 아주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가비분들과 함께. 네. 네. 민석 씨 앨범에 자이로 씨가 참여한 수록곡이 어떤 곡일까요? 네. 3번 트랙 원더랜드랑 이제 4번 트랙 회상이라는 네. 곡입니다. 아 그럼 자이로 씨가 두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더랜드는 저희가 한 7, 8년 전에서 네. 그 정도 됐나요? 그때 네. 저희끼리 이제 방에서 네, 방에서 오. 그냥 저희가 같이 살았으니까 네. 방에서 이제 전 기타 치고 맨날 그냥. 맨날 기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가 뭐를 퉁당퉁당 하고 있으면 야 그거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쳐봐라 그러면 치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곡이 네,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이제 나온 거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때 이제 팬분들께 이제 라이브로 이제 들려드리면서 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자 그래서 좋지 내자 하고 이제 냈습니다. 아 이제야 네. 내자 좋지를 7년이나 예, 예. 아 오래 하셨네요. 네, 오래 어 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 그럼 회상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회상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민석이가 부르려고 만든 곡은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발라드 가수분들을 좀 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좀 만들어 본 곡인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민석이한테 너무 잘 어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너가 부르면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제 나온 곡입니다. 두 분 작업 스타일은 좀 잘 맞는 편이세요? 잘 맞아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아이디어에 그렇게 큰 힘을 안 쏟기 때문에 네. 사실 서로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스타일이라고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요. 미루죠. 야 이거 어때? 그거 좋다. 좋아. 다 그래도 존중해 주시네요. 네. 네. 서로 큰, 막 트러블이 네. 없어. 큰 욕심이 없어가지고. 조율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뭐 그거는 안 내요 그냥. 아. 네. 그거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네, 안 이건 좀 별로다, 그지? 네, 그럼 저도 별로예요. 어머 이런 건 너무 좋네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엄청 쿨해가지고. 두 분이 또 대학교 동기신데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10학번이라고. 네, 10학번입니다. 네, 와우 선배님들이시네요. 네. 아 너무 이거 빼주세요. 10학번 이제 좀 빼주세요. 아 네, 실용음악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면서 크게 싸웠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와 진짜요? 저희가 되게 이렇게 캄다운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행 가도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아 너무 잘 맞죠. 다른 문제인가요? 진짜 잘 맞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희는 네. 그 음식점을 찾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가자. 네. 그럼 중간에 갑자기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네. 갑자기 가는 길이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계획 없이 가도 예, 예. 괜찮다. 그리고 거네요? 서로 어때? 그럼 좋지.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와서 또 정처 없이 걸어요. 둘이 일본을 갔었는데 네. 2박 3일간
편의점하고 호텔에만 있었어요. 왜냐면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다 사와요. 네. 막 종류별로. 네. 그리고 그날 막 뭐 술이랑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럼 다음날 오후 6시쯤 일어나요. 이야. 새벽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야,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힘든데? 막 이러고 다시 편의점에 가서 그 못 먹어본 거 다시 또 다시 또 다 사서 저희가 편의점 들어와서? 음식을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우리 이번 여행은 편의점을 한번 털어보자. 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고 마지막에 초밥 먹고 돌아왔죠. 마지막에 초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우와, 그래도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 거죠. 아니요, 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우리는 계획해 주는 사람 필요해. 좀 옆에 누가 필요하다. 그럼 내 친구지만 정말 안 맞는 게 있다면 있나요?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잘 맞는 찐친. 이게 왜냐면은 나도 서로에 안 맞는 대한 서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어요. 야. 아, 진짜로. 당일에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아, 얘가 취소해도 진짜 친한가 보다. 얘가 2시간 늦어도? 오케이. 저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멤버인데 최근에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이 너무 잘 맞는 걸 느끼면서 아, 이런 게 진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그치, 동갑이면 훨씬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아, 잘 맞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맞아. 살면서 느끼는 네네. 거지만 정말 힘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없죠.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화 너무 좋지. 네. 너무 재밌겠다. 민석 씨 신곡 제목이 영원을 약속해 주었잖아요. 두 분의 우정도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우정을 약속해 줘요. 우정 테스트라고 하죠. 두 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듣고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총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통하면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 선물 써드릴게요. 치킨 드리자. 네, 드립시다. 드리자. 중간에 주관식 문제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두 분이 잘 맞아야 청취자분들에게 치킨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성격은 달라가지고 좋아요. 그래도 저는 뭔가 두 분이 잘 맞추실 것 같은데 한번 연습 게임 해볼게요. 네. 붕어빵 꼬리부터 대 머리부터. 하나, 둘, 셋. 꼬리부터. 이거 안 맞잖아. 안 맞네요. 또 이런 건 다른가 보네요. 그럼 내 친구의 혈액형은 하나, 둘, 셋. B형. 오, 서로 B형이세요? 네, 네. 서로 B형이. 오, 그래요. B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게임. 네네네. 네, 좋습니다. 무조건 처음 걸로 하자. 객관식. 아, 그럼 어떡해요? 아, 그죠?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성격이 어긋나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잘 맞네요, 두 분이. 네. 파이팅 한번 외쳐 보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조식해 주세요.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내 친구 소개해 준다 대 절대로 안 된다. 하나, 둘, 셋. 소개해 준다. 야, 뭐야? 뭐라고요? 지금 뭘 하셨죠? 네. 네. 지금 안 맞았습니다. 네, 네. 솔직히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약속 파토낸 적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내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는 걸 본다면 말해 준다 대 말 안 한다. 하나, 둘, 셋. 말한다. 말해준다. 좋습니다. 네네. 친구가 결혼을 한다면 축의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 하나, 둘, 셋. 100만 원. 야! 저 50만 원 하겠습니다. 3초 안에 내 친구 장점 세 가지 말할 수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와, 진짜 찐친이다. 아, 너무 안 맞네요. 아유, 큰일 났다. 와. 아니, 네. 총 5문제 중에 네. 기적이에요. 한 문제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도 치킨 네. 한 번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 드려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아니, 첫 번째 걸로 하자며요, 처음에. 아, 저는 그게 아닌 건 줄 알았어요. 아, 아닌 거라고? 우리가 끝내 그러지 말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내 친구 소개해준다 대 절대 안 된다였는데 민석 씨는 어떻게 답변하셨죠? 절대 안 된대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아, 저는 이제 헤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 불편해지니까. 중재랑 불편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네네. 중재 이 친구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카메라로 근데? 당신 얼굴을 봤거든요. 불쾌하네. 아니 근데 중재 씨가 결혼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결혼까지 할 수 있잖아요. 결혼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헤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왜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만. 네. 아, 모르는 거지만. 네, 아 둘 다,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둘 다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은 허락해주겠지만. 네. 보통은 헤어지니까 정신 차려라 하겠지. 아 중지 씨는요? 저는 소개해준다 그랬는데. 오. 이유는. 네. 바꾸고 싶네요. 일단 듬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로맨티스트처럼 보이지만. 네. 로맨티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아, 네. 제 여동생을 소개시킨다면은 되게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끝까지 책임질 것 같다. 아 끝까지 네. 책임질 것 같다. 네. 또 좋은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네요. 네, 저는 뭐 그런 답변을 못 들었는데. 네. 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 좋은 사람이다. 좋은 네. 친구. 네. 좋은 친구라고. 너무. 네. 두 번째 문제였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약속 파토는 적. 있다 대 없다는데 한 분이 있다고 하셨고 한 예. 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짓말쟁이에요. 네. 네 저는 사실 거짓말쟁이고 네. 네, 이제 와서 일시불구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당일날 되면은 약속을 가기 싫은 그런 병이 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나 좀 오늘 좀 몸이 안 좋다라든지 네. 급하게 어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많죠. 쳤습니다. 아 쳤군요. 예, 민석 씨가 알아챘나요? 몰랐습니다. 아 몰랐어요. 아니, 아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거죠. 아 그래요? 아셨어요? 아 바로 알죠 그럼. 아, 예. 그래도. 어, 근데 민석 씨는 또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어차피 얘가 알 테니까 이 친구가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네. 아 거짓말인 거 알 테니까 그냥 야 오늘 좀 귀찮은데 다음에 볼까? 아, 뭐 이런 오케이. 식으로 하죠. 말하고 네 좋습니다. 내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는 걸 본다면 말해준다 대 말 안 한다는데 두 분 다 말해준다라고 하셨어요. 말해줘야죠. 네 해줘야죠 이거는. 해줘야죠. 무조건 해줘야 된다. 말해준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속상할까봐. 아 그거는 더 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안 되죠 그러면. 내 친구의 애인인데 이게 반대 입장이면. 내 친구가 바람피는 걸 보면은 네 얘기해줄 거예요? 중재씨가 이 애인분한테는 그쵸 얘기를 못 해주겠지. 아 그치? 아, 그 애인분한테는 네. 아 너무 망설여지네요. 그거는 왠지 못 해줄 것 같아. 중재씨가 아. 바람을 피시면 뭐죠? 그 이름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름을 딱 넣어버리니까 아, 갑자기 왜요? 그런 사람이 왜요? 되어버렸어. 아유, 바꿀게 자이로 씨가. 예, 예, 예. 네네네. 아 좋습니다. 친구가 결혼을 한다면 축의금 최대 얼마까지? 오 민석 씨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큰 금액인데. 저는 사실 1000만 원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센가. 이건 앞에가 자꾸 얘가 지금 저한테 괘씸한 아, 그 대답을 네. 너무 많이 했기 네네네. 때문에 망설여진 거죠 갑자기. 네. 아 그래서 예 갑자기 늦게. 다운시켜서 50만 원. 1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운이 되셨어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해하고 네. 저는 100만 원은 이제 돈으로 하고 네. 저는 왠지 혼수나 필요한 걸 해줄 것 같아요. 오 그것도 네. 좋네요. 알차고 네. 근데 너는 50 네. 아니 제가 또 50만 해드리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60 아 좋습니다. 네. 오 60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요 네. 60이 너무 감사하죠. 네. 또 3초 안에 내 친구 장점 3가지 말할 수 있다 대 없다라고 했는데 민석 씨가 있다고 하셨죠. 네. 3초 안에 가능하다고요? 3초 해볼게요. 하나 시작. 기타랑 감자 공장이랑 잘생긴 거. 오 됐어요. 기차랑 감자 공장 잘생긴. 감자 공장 공장장. 아 감정 공감.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아, 공감 얘, 능력. 진짜 대박이에요. 아 진짜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줘요. 아 대박. 저는. 이 살짝 그 다들 알다시피 AI 기질이 좀 세거든요. 네, 네. 근데 모르겠으면은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번뜩해요. 그렇구나. 아 이렇게. 자이로 씨 F세요? 네 F예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자이로 씨도 한번 3초 드려볼게요 일단. 시작.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 잘한다.
되네요.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 잘하. 그럼 된다 해야지 바보야. 네. 어, 아까는 안 됐었어요. 아, 이제 듣고 나서 예, 네, 예. 선 답변을 듣고 네, 대기로. 네. 아, 그래도 근데 실패예요. 네. 치킨 드리고 싶다. 아, 너무 죄송하네요. 아,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여기까지 우정을 약속해줘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 건데 아주 아주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네. 곡이죠? 네, 언더우터라는 곡이죠. 우와! 설마 그 노래 원곡 가수가 누구죠? 어, 이거 누구시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명곡이다. 엄청난 어. 가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와. 오늘 맞은편에 앉아 계시네. 대박. 무려 여신? 여신의 노래였나요? 아, 왜 자기 입으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분이 무려, 진짜 여신이세요. 무려 제 노래를 언더워터를 기타 반주와 함께 불러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두 번 버전으로 라이브 만나볼게요. 언더워터 듣고 오겠습니다. 괜찮아 중재야. 긴장하지 마. 알았어. 정하지 않게 깊이 더 깊이 넌 내 안에 잠겨들어 은밀해 in love 섬뜩히 일렁인 눈빛 그 아래 있어 찾아봐 어서 홀려가는 내 목소리 내 입술로 심해 속 밑바닥까지 끌어당겨 원한 대로 가질 테니 네게 맡겨 너를 덮친 love I'm in underwater underwater 곧 보름달이 이을 테니 The waiting tonight 이 고요 속에 우린 마주 놓여 땅을 딛던 그 느낌을 잊어버려 난 네 중력을 지워가는 걸 짙게 더 짙게 내 품 안에 빠져들어 바람이 일어 섬세한 움직임 모두 널 향해 있어 널 깨우는 touch 울려가든 내 목소리 널 입술에 심해 속 밑바닥까지 끌어당겨 원한 대로 가질 테니 내게 맡겨 너를 덮친 love I'm in underwater 빠져들 수에 잔잔한 냄 속에 깊이 널 가둔 채 차오른 감정들이 이 밑 끝까지 마지막 숨을 난 삼켜 with me 내 목소리 머릿속을 파고들어 의식이 바닥까지 젖어들어 가득한 이 흐름 속에 너를 맡겨 내게 잠겨 넌 I'm in und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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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대로 가질 테니 내게 맡겨 너를 덮친 love I'm in underwater underwater 가늠조차 안 될 테니 받아들여 너와 함께할 여긴 언더워터 와 대박 어, 언더워터 김민석 자이로 두 분 버전으로 왔습니다 들어봤는데 허, 진짜 대박이네요 괜찮죠? 너무너무너무너무요 좋았어! 네 좋았어! 성공했어 와 진짜 들었던 커버 중 역대급 커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준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30분? 네 어제 아 잠깐... 거짓말 진짜요? 예 뭐 그 정도 했던 아니,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30일 네. 연습한 줄 알았어 진짜
아니 그래도 프로, he's pro. 예. 아 너무 잘하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신다. 그쪽도 잘하신다. 좋았어요.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언더우터가 또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들으니까 네. 너무 새롭네요. 그래서 언더우터. 언더우터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길나영님의 사연 자이로 씨가 읽어주세요. 여기가 워터파크다. 아 여기가 워터파크였어요 진짜. 워터파크 느낌 났나요? 아 저는 잘 못. 저 지금 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소핫 여자여서. 예, 예. 아 소핫한 네. 여신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최병철님의 사연 민석 씨가 읽어주세요. 네 최병철님께서 와 기타 대박. 감사합니다. 보컬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없네요. 아, 네. 딱 좋습니다. 이 병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집안일 하면서 듣다가 급 집중하고 듣는 중 덜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두 감사합니다. 번의 완벽한 하모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은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기타 소름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오늘은 김민석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77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민석씨가 읽어주세요. 7990님께서 일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두 분 나오시는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여행을 마치는 길에 두 분과 함께하니 완벽한 것 같아요. 와우 또 여행을 마치고 또 집에 가는 길까지. 저희가 방금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일본 여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꼭 좀 알아보신 다음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그럽시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예, 맞아요. 네, 여행 스타일이 너무 안타까워. 좋습니다. 0215님의 사연 자이로 씨가 읽어주세요. 민석 오빠, 자이로 오빠 두 분이서 꼭꼭 앨범 같이 내주세요. 아니면 콘서트라도 같이 해주세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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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만. 네. 네. 7년이 흘렀는데 7년 뒤에 하지 않을까. 7년 뒤에 하지 않을까. 네. 오, 그럼 그때 또 영수도 나와주세요. 예, 7년 아, 뒤에 또. 네. 그 7년 뒤는 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빨리 준비해서 영스를 나오는 목표로. 아, 네. 제가 있을 때 나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김민석 자이로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얼굴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 AI인 줄 알았어요. 예예예. 예, 예. 네. 너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제 곡이나 뭐 그런 걸 홍보하는 것보다도 네. 오늘의 시간이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하루가 너무 의미 있어지는. 끝까지. 잘하시네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하루네요. 네. 네. 자이로 씨는 오늘 어떤 하루였나요? 하루요?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예. 아, 엄청 아침에 이제 화창하게 일어나서 오늘 네. 이 라디오를 위해서 네. 마음가짐을 좀 잘 하고 또 오늘 민석이를 또 도와서 열심히 네.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되게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웃으면서 라디오 할 일이 많이 없는데 네.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앨범도 너무너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영수 나와주시고 멋진 라이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세요. 네. 네 그럼 저는 민석 씨의 회상 들려드리면서 김민석 자이로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턱을 비울었던 그때로 돌아가 똑같은 이별을 겪는다 해도 아마도 너라면 다시 또 똑같은 만남을 기꺼이 할 수 있겠다고 에러 에러 에러